신체의 노화, 네. 생체 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. 이 콜라겐의 얘기를 하기에 좀 앞서서 네. 우리가 이 생체 나이와 관계된 상식적으로 중요한 요인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. 궁금합니다. 네. 이게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건데요. 바로 텔로미어라는 거예요. 텔로미어? 들어보시지 않았나요, 의장님? 텔미썸띵 맞나요, 영화? 텔미썸띵 들어봤어요. 못 들어봤어요. 킬로미터는 내가 들어봤는데. 텔로미어 진짜 처음 들어봐요. 텔로미어? 처음 들어봐요. 앞으로는 네. 더 장수하는 시대로 갈수록 이 텔로미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. 건강청문회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. 이 텔로미어라는 거는 우리 염색체라는 거 들어보셨죠? 그럼요. 엑스차처럼 모양처럼 네. 생긴 이 염색체의 양 끝단에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게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이 DNA가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. 그다음에 이 유전적인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. 나이가 들수록 이 텔로미어라는 중요한 부분이 자꾸 짧아져요. 한 번에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조금씩 지우개처럼 지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다 지워지고 나면 이제 생명의 끝자락에 가게 되는 거죠. 어머! 결과적으로 이 텔로미어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좀 공부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답을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. 텔로미어 진짜 처음 들어요. 그러니까. 와.